무엇이든 재능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 킹몬. 자, 오늘 이제 킹몬에서 그 광고를 해서 네네. 저희가 이제 그 상담을 하는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상담소 열었습니다. 그래서 킹몬이 뭐냐면은 그 재능 거래하는 플랫폼이에요. 아, 재능을 거래한다. 재능 마켓. 재능 마켓이죠. 예. 야, 이제 진짜 이제 재능도 돈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알바몬에서 나온 요 브랜드라서 뒤에 몬이 시리즈예요. 알바몬, 킹몬. 어, 맞네요.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 광고 좀 많이 때리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알바는 뭐 소위 말해서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돈벌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규모의 그 거래가 킹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알바라는 것 자체는 네.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사업자도 내야 되고 네. 좀 여러 가지로 좀 그 행정 절차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니까 약간 좀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제 킹몬은 정말로 소소하고 사소한 건데 그런 것까지도 커버할 수 있고. 그러니까 툭툭의 느낌인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알바 자체가 일단 그 더 작은 규모의 그렇죠. 더 가벼운 느낌으로 일하는 일자리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가벼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어떤 재능과 어떤 사소한 그 물건 거래를 맞습니다. 하는 곳이 이제 킹몬이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약간 좀 이거는 좀 워밍업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네. 알바를 하기 전에 할 수 할 수 네. 있는 워밍업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이걸로 막 떼돈을 번다는 건 말이 안 돼. 또 그렇잖아. 그쵸. 구조가 이걸로 떼돈을 벌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야. 근데 다만 내가 이런 거잖아. 내가 뭔가를 해. 예. 근데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애매한데 예. 누군가 필요로 한 사람이 있네 라고 하면은 그거 때문에 내가 어떤 좋은 영향을 받고 만족감도 느끼고 만족감도 느끼지만 그거를 또 열심히 하게 될 수도 있잖아. 아. 그러다 보면 뭘 수가 진짜로 실제로 알바를 할 수 있게 돼. 그렇죠. 어떤 그 단계를 가는 거의 초석을 닦는 어떤 그런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그 가지고 있는 거 나는 쓸모 없지만 저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 또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또 환경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 예. 환경 지키는 게 예. 일회용품 줄이는 것도 있지만 예, 예. 안 쓰는 물건 네, 네, 네. 필요한 사람한테 줘가지고 계속 그 쓰임새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환경 보호예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어떻게 보면 이거 환경 보호에 좋은 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강점이 뭐냐면요. 킹몬은 이제 1대1 채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요모조모 이제 채팅을 통해서 이제 잘 알아보고 살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판매자는 아무래도 뭐 재능을 팔 때 특히 전문가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있는데 네. 여기서는 쭉 이따가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소소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킹몬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는 이제 뭐 허접이어도 가능 뭐 이렇게 하시는데 잔인한 말이지만 맞습니다. 말이 거칠을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근데 네. 이제 그렇죠. 그런데도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킹몬의 뭐 허접만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야. 아, 허접도 그렇죠, 그렇죠. 있고 그렇죠. 고수도 있고 다 뭐 있지, 중간도 다 있고 뭐 그렇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거죠. 허들이 낮다. 허들이 낮다. 네, 허들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게 허들이 낮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허접이 있음 그런 거 안 돼요. 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강동구 사니까 강동구로 네. 이제 체크를 해놨고요. 이거 지역은 꼭 정해야 돼요. 그렇죠. 뭐 네. 그렇죠. 이제 지역을 정해야 되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네. 여기도 그림 그려주는 재능 거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카테고리 누르면은 네. 되게 많습니다. 뭐 문서 작업, 뭐 과외 레슨, 번역, 통역. 예. 네. 야 이사 청소. 와 이런 거 사실 전문으로 부르면은 네. 이것도 좀 일이 커지거든요. 아, 그쵸. 그리고 왜냐면은 네. 아, 그 정도까지 되는 규모는 아닌데 예, 예. 내 방 정도 그렇죠. 내 방 좀 쳐줄 게 돼. 이걸 또 업체를 부르자니 그쵸. 아 이렇죠. 그렇게 전문적으로 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비싸거든 전문적인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이게 카테고리에 나눠져 있으니까 예. 좀 부담이 덜하죠. 그렇죠. 예. 약간 심부름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번역 통역은 또 이제 침투부가 예. 글로벌화를 해야 되나 내부적인 회의가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ENG 붙나요? ENG? 그래가지고 ENG 붙여가지고 ENG 붙여서 ENG 붙여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가능하죠 가능하죠 스페니쉬 요즘 잘 나가는 유튜버분들은 예. 한 1억이 넘는 구독자분들은 예. 더빙을 하더라고 그 나라에 맞춘 더빙을 시켜줘 아 그게 있어요 또 새롭게 그래서 아예 똑같은 영상인데 맞아, 다른 맞아. 언어로 해서 아예 새로 떠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는 데들이 그렇게 있어요.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해야 되지 않냐. 네. 이제 한국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찼으니까. 좁다. 이제 한국은 좁다. 글로벌. 세계로 간다. 세계촌으로 가야 되지 않냐.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좀 지구 비행기 타면은 하루만에 다 갈 수 있는 그렇죠. 세계촌이에요. 맞아요. 네. 지구는 들고도 돌면 뭐야 이거 나 별처럼 많은 형제 이게 뭐더라? 옛날에. 거기서 나왔던 거구나 자연농원 때 거기 언제야 자연농원이 세계 일주하는 거 있었어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뭘 하냐 어떤 네. 걸 번역하냐 네. 다 하나하나 뜯어봤는데 다 한국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한국말로 표현해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번역이라는 건 창조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걸 과연 번역이 가능할 것이냐의 논의가 해서 막혔어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우리가 너무 밈을 많이 써서 그래 또 그걸 두세 번을 했어요 회의를 실제로 실제로 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엎어져서 한 5개월이나 6개월 지나면 다시 또 근질근질해져서 우리 글로벌 와야 된다 회의 안건을 이제 또 내면은 또 다시 또 뭘 할 것이냐 둘러보다가 없네요 덥고 그걸 한 두세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정 궁하면은 누군가 하기 시작해 네.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붙여줘. 했어요 옛날에는 그 자막을 그 사용자가 그냥 프리하게 그냥 다룰 수 있었어요 유튜브가 그래가지고 많이 달아줬어. 그래서 침펄토론이 달려있어, 일본어가. 아, 그랬구나. 굉장히 그 일본어가, 근데 침펄토론에 있는 일본어는 굉장히 그 수준이 높아요. 왜냐면 거기 사시는 분이 해줘. 교정일을 하시는 분이 하셨어요. 팬심이 있어요. 팬심으로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팬심이 있어요. 그래서 돼. 일본에 사시는 분들이 그 자막 보고, 왜 이렇게 잘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하셨대, 원래 처음에. 일본에 사는 친구들한테. 이게 그냥 이게 알바래든가 그냥 업체를 하게 되면 이 팬심이 없으면은 그걸 못 이해. 그치 이게 사실 그 이 채널에 대한 이해도랑 그렇죠. 어떤 그 능력이랑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딱 그 핏이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거든요. 김모네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 김모네 올리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릴 수 있다. 금액만 이것만 좀 짭짤하게 해주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충분히 PC 가능하지. 맞는 사람을 찾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마케팅도 해줘. 뭐 마케팅 뭐예요? 사실 마케팅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죠. 홍보죠 홍보. 홍보해주는 거지. 내가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내가 말해주겠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할 게 없어. 그냥 엘리베이터에 서 있어 그냥. 엘리베이터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타시는 분들한테마다 계속. 여기 앞에 나가면 여기 과일 가게 있죠. 과일 가게 거기 괜찮다. 거기 오늘 사과 세일이에요. 앉아가지고. 그 대신 계속 그 얘기해주는. 그 대신 약간 투명하긴 해야지. 돈 받았습니다. 그렇죠. 해줘야지. 지금부터 돈 받았는데. 가능하죠. 괜찮더라고. 수많은 거는 창조할 수 있어. 그런 거 하고 우리 어렸을 때 그 전단지도 돌렸단 말이에요. 스티커도 돌렸어요. 있었죠. 그 요즘에는 좀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 재능 기부. 재능 기부가 아니고 재능 거래.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핸드메이드인데 여기서. 예. 여기 둘러보는 것만 재밌어요. 진짜 사실. 진짜 디테일하다. 둘러보는 것만 진짜 디테일하다. 이게 왜냐면 목공도 있고 그런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또 손재주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그림이 있어요. 그림 보면은 네. 이야 미쳤다. 커미션도 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원하는 그림을 요구를 하면 그걸 그려주는 거예요. 와. 또 그려주시고. 와, 이건 왜 500원이야? 되게 싸네, 갑자기. 네, 반려동물 그림 그려드려요. 이게 실제 그리신 거라고? 아니, 그린 거야. 사진인 것 같아. 아니야, 그렸어. 위에다 리터칭했어, 리터칭. 위에다 리터칭. 그림이다. 리터칭했어. 그러니까 사진이고, 사진에다가 약간 좀 뒤에 배경 보니까 사진에다가 리터칭. 야, 같은데. 이거 포토샵 돌아가는 전기세가 더 들어가겠다. 포토샵 이거. 이 사람 말을 심하게 그럼 얘 재능이 그것도 재능입니다. 아니 재능 그러니까 500원이잖아요. 네. 500원. 카페에서 했나 보다. 카페. 이제 막 꿈나무일 수 있잖아요. 네. 이제부터 막 시작하는 꿈나무. 네. 어린 친구 내가 봤을 어린 친구 같아. 이제 알겠습니다. 꿈나무가 알겠습니다. 자기도 이제 연습도 하면서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도 있고요. 네. 뭐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있고요. 네. 후기는 아직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아기자기한 거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2만 원 정도 되면은 실제로 본격적이에요.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예. 아 좋네요. 2만 원 되면 이 정도. 이 정도 되는 단편 만화도 제작하고요. 진짜 단편 만화 제작한다고요? 단편 만화 7만 원입니다. 아, 예. 야! 아니 웹툰 그리고 웹툰 중... 웹툰을 해 웹툰 왜 웹툰 여기다 의리하자 나도 연재할까? 우리 한번 연재할까? 연습장이다 중간 컴펌은 할 때마다 3,000원이 중요 확인할 때 중간 컴펌 3,000원이면 할만한데 네 할만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맡기고 싶어서 그래 괜찮아 이름 그냥 맡기고 싶어서 그래 내가 여기 또 보면은 제가 한번 쭉 둘러봤었는데 그 연습장에 그리시는 분 있어요 연습장에다가 일부러 지금 더 아니 근데 연습장에... 그림을 잘 그리셔 잘 그리셨는데 연습장에다가 왜 선 있는 데가 그리셨어 선 있는 연습장 아니, 일부러 더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 지금 약간 예술 하시는 분들 약간 이러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경험에서 비춰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그 도트를 쓰다 보면은 뒤에 이만큼 남아요. 네. 그럼 그 버리기 아까우면 이만큼이 쌓입니다. 맞아. 그럼 소진해야 되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그런 종이 이런 것도 환경 보호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되게 약간 이 아날로그지하고 이쁘다. 선이 있는 거에다 그러니까 일부러 더. 아니면은 이게 좀 나이가 좀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그 자녀분이 쓰고 남은 노트를 활용해서 하시는 취미일 수도 있어요. 필력을 보니까 나이가 좀 되신 분인 것 같아. 보니까. 이런 거. 예, 보니까. 예. 자. 글씨가 좀 약간. 그 연습 많이 비트를 그렸다는 거가. 나이가 좀 있으시고. 비트를 그렸다는 게. 왜냐면은, 그리고 선의 어떤 필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요. 보면은. 착착착착착.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 대생 하셨던 시절. 아, 중독이잖아요, 또. 예, 그죠. 중독되셨잖아요. 대생하는 쪽에 이제 그때 많이 하는 그거라서 요즘도 많이 하나 저렇게 선 연습을 선 연습 하긴 하겠죠 왜냐하면은 요즘 대생 입시할 때 그 석고 대생은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수채화를 그리든 뭘 하든 이게 연필로 한번 뜨긴 떠야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싸네요 이거는 그냥 취미죠 취미 천 원이면 진짜 싸다 네, 취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약간 그 취미 활동도 하면서 그저 소통도 하고 싶고 그렇죠 많이 하실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나 그림 그냥 연습하는데 네. 그림 그려가지고서는 서로 좋아한다 약간 이런 것들 있으면 좋죠 사람들이 막 와 너무 좋아하면 또 그게 또 보상이거든요 그럼요 네. 옛날에 우리 그 DC 카연길에 왜 올렸어요 그렇죠 돈도 안 주는데 왜 올렸냐고 맞아 사람들이 너무 그 재밌다고 다음 편 달라 두근두근 거려 그때 막 아직도 기억나 페인 가족 처음 페인의 세계 맨 처음 올렸는데 댓글이 3,000개 4,000개가 달린 거야 하루 사이에 네. 그리고 막 빨리 다음 편 올려놨는데 밤에 잠이 안 와 막 신장이 떠 마약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보약이 필요가 없어요 와 그게 보약이야 맞아 그때 그 보약 중독이었죠 사실 그랬죠 4,000개 그게 사람을 그리고 이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 그렇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시작해요 사실 사실은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나중에 되면은 야 나 뭐 어떻게 되게 유명한 어떤 거장이 됐어 네. 작가가 되거나 또는 뭐 장인이 됐어 네.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처음에 김몬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김몬을 시작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인큐베이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되잖아요. 이게 사실 막 그리는 게 재밌어도 막 그걸 그 감상평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럼요. 좀 약간 그 에너지가 쭉 이어지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맞아요. 데서 이제 소통을 하면서 보여주면은 또 그런 좋은 취미 혹은 또 이게 또 실제로 진로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기화를 일단 해주고요. 법률까지 들어가 있어. 법률 상담이겠죠 아마. 그렇겠죠. 뭐 기타도 있습니다. 기타는 뭐냐면은 와 기타는 진짜 뭐가 올라와 있을까. 뭐 별게 다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설정 안 하면 기타로 빠진다고 하더라고. 보면은
아, 인스타. 아, 인스타 마파라는 재능. 아, 인스타 마파라는 것도 재능일 수 있죠. 마파, 왜냐면은. 근데 돈은 안 받아. 어, 그러니까. 재능 기업으로. 아, 나는 못하거든. 나는 인스타 마파 잘 안 하거든요. 아. 난 그런 재능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재능이 있으시네. 이게 마파를 왜 하냐면 자기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인데 옛날에 메이플 스토리도 예. 이런 식으로 그 하루에 한 번씩 추천 인기도 그 올릴 수 있거든요. 그거를 매소로 사거나 매소가 없으면 서로 해주자고. 아, 그거 그걸 거래를 하는구나. 근데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님 먼저, 님 먼저. 아, 거기서 자존심을 부려. 아니, 뛰니까. 아, 내가 먼저 해줬는데 뛰어. 딴 데로 가. 그럼 접속 종료하거나 딴 데로 가. 아, 그럼 약간 상처받고. 네, 그걸 원래 매소로 받으면 5천 매소에서 만 매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걸 인기도는 못 사고 오늘 하루에 한 번 할 수 있는 인기도가 아까우니까 거래를 하는데 야 인기도 거래를 하는구나. 아, 인기도 삽니다 뭐. 야 진짜 네. 웃긴다. 그래서 몇 그거를 아예 그 인기도 먹튀 안 당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메이플 한 사람이. 아, 무조건 그렇구나. 한 번은 당할 수밖에. 그런 게 있었구나 또. 아, 너무 세대가 달라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요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메이플 인기도의 느낌. 그러네요. 이런 거 뭐 야 그래요. 진짜 야. 아니, 알려주시면 아. 먼저 걸겠습니다. 신용 장사. 신용 장사 하시네. 야, 이분도 아, 아 그래, 이게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먼저 자기 아이디를 올릴 수 없지 또. 아, 또 귀여운 곰돌이 사진으로 해서 아. 마음을 좀 살짝 녹이고. 그러네요. 어, 마음의 그 벽을 허물고 여기서 어, 먼저 해준다고? 어, 그러면은 난 또 믿고 갈 수 있죠. 야, 먼저 건다. 어, 그렇죠. 좋다. 대신 전화도 야, 근데 이거 좋다. 전화. 이게 뭐냐면은 야, 대신 전화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용기가 안 나. 가게에 아, 물어보고 싶은 이거, 게 있는데. 나 이거, 근데 나 이거, 나 약간 하고 싶어. 왜냐면은, 저도 이제 이런 거 있거든요. 형 이거 좀 주문하는 거 좀 싫어하잖아. 아, 나 싫어하고, 그리고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뭔가 수선을 맡겨야 되는데, 옷이 왔는데 수선을 맡겨야 되는데, 어, 이거 수선을 너무 오래된 옷이라, 이게 아, 거의 다 본사다 전화하자니, 그걸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 잠깐만 이걸 막 미루고 싶은데, 아, 이거 필요는 하고. 필요는 네. 하고. 그럴 때, 형님한테. 형님한테. 아, 근데 내 강동구를 안 사네. 아, 이거 다 있어. 아, 이거 할 수 있나? 마포구에도 있고 다 있어요. 아, 다 네. 있어요? 네. 아, 진짜. 그래서 포장 주문이나 가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분들 답변 야.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아, 이분, 아, 2,000원이야? 이거 감정노동이거든요. 네. 감정노동은 2,000원 좀 싼 거 아닙니까? 네. 아, 좋아요. 이런 것들. 야. GT급. 필기도. 아니면, 야, 대신 전화했는데, 만약 의뢰가 네. 떼인 돈 받아야 되거나 이런 아. 거면, 야, 그러면은 2,000원 그러니까. 가지고 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화만 해서 정리해서 주니까, 아. 어, 이거를 뭐, 받아온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재능 기부 공짜로도 해주십니다. 어, 축가를. 네. 어, 보컬, 실용음악 보컬. 우와, 진짜로? 그래서 요거 해서 와 그냥 재능 기부 와 이분은 야 진짜 재능 기부다 네. 이거는 아 이분은 어 난 근데 사실 이런 부분도 너무 궁금해 왜 약간 이런 게 있어 노래를 무대가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무대가 필요하다 아 그럴 수 있죠 저는 뭐 집에 노래 부르면은 어, 연습하려 연습도 해야 되니까 네. 대신 곡은 제가 선정합니다 아 이런 거 내가 어. 연습해야 되는 노래가 있어. 생일 축하를 하게 되는데 곡은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아~ 이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 현장에서 담금질을 통해 훈련법, 실전 훈련법, 여러 가지 그 오디오 그 세팅이 다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것도 다 할 수도 있고 서로가 어쨌든 윈윈이 돼야 되니까. 네. 야,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모닝콜도 700원에 해줍니다. 어, 이거 모닝콜은 오늘 워낙 유명하죠.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전화 총 3번까지 해줍니다. 어~ 700원에 3번이면은. 야, 괜찮다. 네. 이분은 아침잠이 없으신가 보죠? 이분 일찍 일하시는 분이야, 이분도. 그러니까. 아침잠도 없고, 그 전화비 빼고, 충전하고 전기세 빼고 하면. 야. 좀 많이 안 남겠네. 이거는 진짜로 그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그러네.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오, 이거 하이큐도 있고요. 아, 좋아요. 야, 재밌다. 야, 이것도 재밌다. 보는 것만 해도 재밌어요. 너무 재밌다. 이것도 있어요. 함께 해드리는. 아, 이거 너무 좋다. 재능 기부. 야! 함께 해줘. 함께 세차를 한다. 저 사실은 세차할 줄 몰라요. 나도 몰라요. 함께 해주면 할 수 있지. 아, 그렇지. 이 선생님이. 아니, 가르쳐 줄 거 아니야, 또. 어떻게 세차한다. 네. 아, 거기 밑에 거긴 닦아야 되고요. 뭐, 아... 있을 거 아니야. 외장 관리사를 준비하고 있고 순세차 3년 이상 하셔가지고 취미라서 이게 세차가 맞아 세차가 취미라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요 진짜 개운해지죠.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세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머리 복잡하고 이럴 때는 이제 세차장 달려가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막 뭐 왁스랑 막 해서 자기들끼리 막 보면서 막 서로 막 얘기도 서로 하고 공유도 하고 정보도. 아 진짜 야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상 뭐냐면은 이거는 예를 들면 되게 이상한 이건 재능이라고 볼 수도 없을 텐데 혼자 있을 때는 네. 그냥 나 혼자 취미였을 텐데 어 네. 이런 장이 마련되면은 아 그렇죠. 어, 이것도 재능이 될 수 있나?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긴모에 쌓여. 네. 그러면은. 더 많이 카테고리 늘어날 것 같아. 자기가 아,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재능이 될 수 있나? 어, 그쵸, 그쵸. 뭐 싶은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손가락 딱딱거리는 게 옆에서 옆에서 딱딱거려요. 손가락 많이 딱딱을 계속해줘. 아, 박자에 막 박자에 맞춰가지고 딱딱해줘. 어. 뭐 이런 것도 재능이 돼. 막 옛날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었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손가락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있었거든. 어, 누구지 이거 보는 사람 있었는데. 수많은 것들 옆에서 딱 소리면 옆에서 어 시원해. 아 시원해. 어 너무 시원해. 그 소리 계속 듣고 싶다. 어. 그리고 학교에서 여기 귀대라고 한 다음에 기차 소리 기차 소리 간다. 이거 잘한다. 이거 빨리 한다. 어. 이거 재능일 수 있거든요. 이게 원조 ASMR이거든요. 그렇죠. 참 잘 와요 이거. 이런 옆에서 해줄 수도 네, 있고. 어, 야 별게 서로 왜냐면 니즈가 있을 수 있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네. 서로 있잖아요. 아. 이런 것도 있고 이 보면은 또 우리가 이따가 사연 받은 거 읽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상담사 건데 여기 상담도 있습니다. 상담. 와,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이런 게 사실은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오히려. 도움 많이 되죠. 이제 뭐 전체로 뽑아보면은 17위 연애 상담도 500원. 연애 야 되게 근데 이 친구 내가 근데 우리가 네. 아무리 해도 그 이 학생들의 연애는 우리가 이해를 아, 못해. 그럼 그럼. 그리고 봐봐요. 본인이 17살이면 밝혔어.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17살의 눈으로 연애 상담을 해 주겠습니다. 아, 그렇죠. 라는 거는 되게 솔직하게 자신을 예. 밝혔고 금액도 500원이야. 이게 뭐냐면은 17살이니까 500원만 받겠습니다. 아. 나는 어떤 되게 솔직한 이런 분한테 나 연애 상담 하고 물어보고 싶어. 아. 왜냐면 진정성이 이미 보여. 어. 이미 전 진정성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중에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도 한번 이용 좀 해보세요. 그것도 진짜. 이게 그 나이 때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17살이 봤을 때의 또 시각이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그쵸. 못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또 방법을 또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가만. 네. 문득 들 생각이 이 친구가. 네. 아, 죄송합니다. 이분이. 이분이. 예. 네. 연애 상담을 듣고 싶은 거 아니야? 남의 연애를? 호사가? 남의, 남의 연애 이런 거 듣는 거 재밌거든 사실은. 사실 어, 돈도 벌고 남의 연애 얘기도 듣고. 아 그래 듣고. 수다 떠는 거 좋아해 수다 떠는 거. 그러니까 어,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주변 친구들은 다 들었어 이미. 그러니까 어. 오호 이야기 좋아하는 분. 오호 이거 봐. 오야 오호 이거 괜찮네. 아, 야 뭐 육아 상담도 있고 연애 상담도 있고. 아 육아 상담도 있어요? 네, 와. 육아 상담은 뭐 진짜 필요하죠. 그렇죠. 좀 전에 보니까 이상 뭐 111호는 뭐야? 아 팩폭해 드림. ENTP. ENTP 팩폭해 드림. 팩폭해 드림. 야. 아. Your face is 윤겔라. 윤겔라. 윤젤러. 윤젤러가 뭐야? 네 얼굴 윤겔라라고. 예. 윤겔라가 뭐야? 그 유튜버 분 계세요. 네 얼굴 윤겔라라고. 아, 그렇군요. 네. 자, 여기 야 근데 이분도 참 대단한 게 자 그럼 지금부터 네. 팩폭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팩폭해 주나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 그렇죠 아 그럼 지금부터 하면 될까요? 자 그럼 지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 제가 저 인데요 예 어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아 몇 몇 분 동안 할까요? 어 일단 5분만 아 5분 할까요? 예 어,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인생 그따위로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건가? 하다가 인생 그따위로 살 거냐고. 근데 나가면 돈을 어? 어떻게 받아? 너무 화나서 나가면? 111원이라서 사실 저것도 야 111원은 어떻게 1원짜리도 요즘에 뭐 어떻게 이거는 그냥 있나? 그거 같아요. 그 시가 아 현장에서 만족한 만큼 아 그 받겠다. 아 복채 같이 아 그리고 사실 이분도 뭔가 쌓여 있어 독이. 예. 네. 아, 나도 너무 풀고 싶어. 네. 그런 거 스티. 요거는 호민이 형이. 아 이거 호민이 잘하지. 독. 아 전문가죠. 독 품었을 때 하면. 아 그럼요. 독두꺼비. 독두꺼비 아,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독두꺼비 상담소 하면. 아 장난 아니죠. 네, 또. 감당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불 받아야 돼. 왜냐면 맞아. 울면서 다 나가니까 돈 받으려면 그렇지. 선불로만 진행해야 돼. 무조건 선불이야. 무조건 네. 선불. 아무튼 요런 상담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미리 사연을 받았었고 세 개 받았는데 이런 것도 열려 있습니다. 예, 지금 너무 재밌다 이거. 지금 시간에만 살짝 열어놨었는데. 네. 이제 우리 저희 거죠 이게? 네, 친풍의 고민 상담소라고. 네. 이렇게 열어놨어요. 재능 기부를 해서. 저희도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근데 요거를 뭐 사연을 남긴 채팅 문의를 하신다고 해서. 다는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한 분이나 두 분 하니까 또 많이 써주시는데 그쵸. 저희가 또 다 못해드린다는 점을 또 미리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어차피 이게 계속할 수가 없고 나중에 만약에 네. 뭐 이게 괜찮고 이거 김문에서 이거 볼 거 아닙니까? 네. 뭐 괜찮다 싶으면은 제 그 김풍의 고민 상담소 네. 같이 뭐 콜라보 해가지고 네. 뭐 하는 것도 한번 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아, 요 여기에서 딱 하면은 채팅 문의로 쭈르륵 나오니까 알아서 정리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거 보면서 실제로 이거 뜨뜨뜨. 방송에서 쓸 수 있으니까 뭐 김문에서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김풍 작가님이 금액 그 설정하면 알아서 이게 딱 그 거래도 해주니까. 아 제가 돈 아 여기다가 돈도 받자. 아 그러니까 돈을 받으시면 만약에 아 유료 상담 유료 상담으로. 아 그러면은 이쪽 그 돈의 흐름은 김문이 책임져 주니까.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계좌만 벌리면 안 돼 안 돼. 500원씩 받으면 안 돼 안 돼. 나 부담스러워. 아, 500원 받으면 부담스러워? 500원 안 돼. 500원도 안 돼. 그럼 이 17살 그 회원님이 나 111원 111원 하겠습니다. 111원. 아 그거 시가로. 시가로 111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능 기부 형태로 돈 안 받고 할 수도 있고 뭐 돈을 자기가 설정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의 이제 상담소를 한번 운영을 해볼 텐데 그렇습니다. 세 개 정도 추렸거든요. 미리 받았었어요. 예, 치마랑 예. 카페랑 이런 데서 예, 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살짝 이쪽으로 옮겨야겠습니다. 네. 사연은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좋습니다. 먼저 이렇게 읽어주세요. 자, 요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이들의 삶에 빛이 되어주고 계신 침착맨인 김풍님. 뻔하다면 뻔한 잔뜩 묵혀두었던 제 진심을 꺼내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회피형 인간의 전형입니다. 매우 외향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비겁해서 조금의 충돌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며 살아왔습니다. 30대인 지금까지 긴 시간을 가까이 지낸 인연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허. 가족 역시 불편해서 2년에 한 번꼴로 가끔만 마주합니다. 오. 아예 모르는 곳에서 분위기를 휘어잡고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문제는 저의 지독한 비겁함 비겁함 때문인 것 같아요. 무수한 심리 상담의 결론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이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라는 전제와 함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늘 김이 새버리곤 하는데요. 제 스스로조차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당에 측근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다들 사실은 믿을 사람이 하나 없이 사는 걸까요? 아니라면 전 어떻게 비겁한 자세를 바꿀 수 있을까요? 부딪혀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런 힘이 충전되지 않아서 이것조차 못한다는 나를 혐오하게만 되는 것 같습니다. 솔루션이 뚝딱 나오기를 기대하기보다는 항상 다른 분들의 상담해 주시는 걸 들으며 위로를 받았던 진풍 두 분의 말씀이 궁금합니다. 읽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럼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비타워스. 이거 심각한 고민인데? 예. 이거 꽤 심각한 고민인 것 같아요. 예. 요게 그 모르는 사람한테는 되게 막 활발하게 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는 좀 그게 되지 않나 봐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걸 자꾸 비겁하다고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 보니까 좀 너무 이런 성격이 싫은가 봐. 좀.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이 회피형 인간이라는 걸로 진단을 내렸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증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피형 인간이라는 것이 그냥 그거 하나가 다가 아닌 거야. 사연을 읽어보니까 네. 그거는 그냥 이분이 갖고 있는 약간 좀 뭔가 더 많은 어떤 좀 약간 좀 골마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에. 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회피형 인간형도 나오는 거지 그 안에서. 제가 봤을 땐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정답은 아닌데 왜냐하면은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잖아요. 네.
가면은 잘 쓰는 거야. 이건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네. 진짜 자신, 왜냐면 진짜 나를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네. 그런 사람들일수록 가면을 잘 써요. 어. 그걸 그러니까 보면 너무 좋은 사람이야. 너무 웃겨. 되게 쾌활하고 활발해. 그렇다는 평가를 되게 많이 받아 오히려. 근데 좀 더 친해지고 뭐 할수록 약간 이런 느낌이나 이런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을 만나고 뭐 할 때마다 가면을 쓰고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죠. 진짜 내 쓰죠. 모습을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으니까 더 잘 쓰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에너지를 쓰니까 혼자 있을 때만큼은 에너지가 다 고갈되지. 싹 빠지죠. 힘 쫙 빠져. 그럼 당연히 회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진짜 나의 뭔가에 대해서 그걸 맞닥뜨렸었을 때 이게 이 사람 실망할까 봐. 나에 대한 실망감도 보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가면 쓰고 하면 이 사람 실망 안 하잖아요. 그럼 차콤에서부터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차콤? 착한 아이 콤플렉스. 아, 착한 아이 콤플렉스. 차콤에서 벌어져서 가면을 쓰게 되고 가면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기 상태로 자꾸 해주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분은 그거는 이제 왜냐면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일단은 이분이 뭐냐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본인을 챙겨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먼저 챙겨야 돼. 아.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으로 본인을 먼저 좀 무조건 챙겨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회피를 하는 것도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나를 챙겨야 되려고. 네. 나를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나를 챙겼을 때 나를 계속 왜냐면은 뭔가 진짜의 내 모습이 뭔가가 있었을 때는 네. 이걸 누군가 부딪혔었을 때 이 사람이 튕겨져 나갔어. 그러면은 어? 그래? 나는 원래 내가 이건데 네가 튕겨져 나갔으면 어쩔 수 없지 뭐. 하고서는 그냥 버릴 수 있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튕겨져 나가면 내가 잘못했나? 내가 막 상황 파악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러니까 이런 이게 뭔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뭐냐면은 본인의 어떤 그 모습을 계속 좀 더 알아가고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게 지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게 자기가 중심을 잡아야지 에너지가 들드는데 그렇죠. 중심을 잡지 않으면은 이제 기준이 없어지니까 모든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다 그렇죠.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에너지 누수가 꽤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그리고 사회가 사람들한테 자꾸만 이 사람이 네. 본인을 찾기 전에 자꾸만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그리고 네. 약간 좀 우리나라의 좀 특징의 그런 것도 있어요. 좀 눈치를 보게 만들어. 아니 채팅 이건 1110원 떠치다라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요즘 보컬은. 어 그래요? 아 내가 너무 말 여기서 그만할래. 나 111원만 하고 싶은데. 아, 칭찬. 아, 칭찬이요? 아니니까. 아, 좋아요. 어, 자, 그렇다는 점. 아무튼간에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분뿐만도 아니에요. 네. 대부분 우리가 많이 그래요. 정도의 차이지. 왜냐면은 침착맨도 보면은 지 생각대로 하는 게 있어. 아. 나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튕겨 나가면은 어쩔 수 없지 뭐. 네. 네가 튕겨 나갔으니까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러지는 게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 말 들어야지. 야 학교 가면 선생님 말 들어야지.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 눈치를 보게 만든다니까. 그렇죠. 이게 계속 이렇게 압박하면서 성장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분뿐만이 아니야. 이런 고민은 많은 분들이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데이터가 뭐 부족하면은 더 그럴 수 있어요. 좀 여러 가지. 뭐 김풍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뭐 활동을 이거저거 많이 해보셨으니까 데이터가 좀 그렇죠. 확보가 돼 있으니까 특히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아무래도 좀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씩 이게 시도해서 깨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을 알아간다라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잡는다라는 게 이게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되게 의문스러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야.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색하고 생각하고 나는 뭐지?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는 뭘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내 취향은 뭐고 자기를 계속 알아가야 돼. 아. 진짜 이 내 몸과 내 정신이 내 육체에 딱 들어맞는지를 네. 점점 알아가야 되거든. 계속. 사실 그러려면은 많이 보고 겪고 느끼는 것밖에 사실 답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증상만 보고서는 이분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좀 그런 것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2220원으로 상승했어. 아, 그래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그, 질 좋은 상담. 그래요. 네, 칭찬하시고. 감사합니다. 뭐 이것도 들으면서 느낀 게 가면을 쓰면 에너지가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기진맥진하잖아요. 예예. 다 하고 나면 이제 자기가 이제 무방비 상태로 딱 돼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네네. 그래서 호민이 형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닌가? 두꺼운 가면 쓰기 위해. 조민 작가님이 가면을 쓰고 있다고 지금 상정했네요. 가면은 무조건 쓰고 있지. 양말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양말을 쓰고 있는데 요즘에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 양말 계속 유지하려면. 그래서 요즘에 양말이 안 벗겨지더라고요. 실드 유지하려면. 맞습니다. 그거 계속 에너지 드는 거 운동해야 된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정도 되면 이제 못 벗기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여기서 벗어버려 했는데 이젠 딴 데 잘 안 벗더라고. 이번에 한번 리모델링 싹 해서 양말을 페이스업 했어. 여기 코드랑 다 엉켜 있는 거 다 싹 풀고 재정비 싹 해가지고 뉴 양말이야. 거의 그냥 뭐 아이언맨으로 치면은 마크 5 정도 돼요. 맞아. 그 정도로 네, 양말 마크 5. 야 벗겨야 되는데 한번. 알겠습니다. 이 고민 두 번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침풍님. 신규 1년차 초등학교 교사 인사드립니다. 선생님이세요. 네. 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무서워 보일 수 있을까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만만해 보입니다. 또 남을 비판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고는 싶은데 상처받을까 봐 망설여지고 그 순간에는 지적할 말들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들에게 제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안 듣는구나. 아이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든 적이 많습니다. 결국 교실에 순한 아이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네. 성격이 센 아이들이 수업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다른 아이들을 비난합니다. 더 무서운 선생님들 앞에서는 차분한 아이들을 보며 내가 더 무서웠더라면 더 좋은 학급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자책감도 듭니다. 저의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보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선택한 것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일을 잘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카리스마를 키우고 무서워 보일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이상질입니다. 선생님이 모두가 하는 고민일 것 같아요. 잘해주면은 우리 군대 갔을 때도 그렇죠. 후임들에게 잘해주면은 잘해주니까 나한테는 잘해준 사람한테는 더 막하고 자기한테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네. 예. 뭐지? 손해 보는 것 같네.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 선생님도 사실은 그거죠. 뭐냐면은 선생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학교의 학급에서. 학교에서 이제 그러니까 학교 말고 학급에서. 학급에서? 예. 소대장. 소대장이죠. 그렇죠. 소대장이고. 자기가 이제 다 이제 파악을 하고 딱 그렇죠. 장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인원들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장악하려고 그들을 이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매가. 매? 소장님 아니 90년대까지 매가 그렇죠. 필요했어요. 요즘엔 커스텀 매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선생님마다 일종의 매라는 거는 뭐냐면은 처벌이죠. 예. 처벌은 뭐를 근거로 하죠? 사건 뭐 근거 선생님의 판단. 그 판단은 어디서 옵니까? 교육부. 그렇죠. 일종의 네. 뭐냐면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뭐 룰. 뭐냐면은 그 반에서 법제화. 깜짝이야. 무슨 소리야? 아니죠? 예. 시작할 것 같은데 이거 삥 하면 나중에 그거 한번 터지던데. 그래요? 예. 뭔데? 아무튼 일단 선생님은 거기에 그 일종의 행정이자 입법기관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건 선생님뿐만도 아니고 예를 들면 집안의 가장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야 우리 집에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걸 아빠도 안 지켜. 엄마도 안 지켜면 이거는 무너져. 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 순간 애들은 아빠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고 아빠가 안 보이면 딴 데 가서 딴 짓 하는 거야. 정확하게 파악했네. 그렇죠.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본인이 예. 자신이 어떤 규칙과 뭐뭐를 만든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딱 중심 잡아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한 사회의 어떤 통속적인 법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 도덕관도 뭐 이런 모든 어떤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착한 아이 나쁜 아이 뭐 이게 다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기분 좋으면은 아 너는 기분 좋으니까 너는 좀 감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개개인의 판단에 대한 부분을 조금 걷어내야 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본인이 약간 좀 나라는 사람을 약간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아이들을 이렇게 아, 사랑스러운 아이들. 아, 얘도 이런 좋은 면이 있어. 사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라라는 스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법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위해서는 나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카리스마는 사실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침착맨도 보면 카리스마가 있어요. 어떻게 했죠? 뭐냐면은 지 꼴린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꼴린 게 일관성이 있어. 아, 있습니까?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침착맨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 예를 들면 이런 걸 했었을 때, 아, 침착맨 이거 싫어할 텐데 여지없이 싫어해.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침착맨이 기분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아, 오늘 좀 기분 좋으니까 이거 할까? 이거 아니에요. 침착맨도 마찬가지거든. 저기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난 이건 나라는 사람이 이건 나는 안 할 사람인데 이걸 하라고요? 하면 안 하는 거야. 근데 개코원숭이도 뭐 바나나 주면 먹겠지. 그 서식지 어디 있고 다 알잖아요. 네. 일관되잖아요. 그럼 개코원숭이도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행동이나 이런 게 예측이 되고 하면. 아니, 그렇죠.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개코원숭이 리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들에 대한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일관성이 있고 그것이 사실 카리스마는 거기서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 조직원들이 납득을 해야. 네. 그 사람의 그 행동에 납득을 해야지 거기서부터 그렇죠. 행동의 맞습니다. 당위성이라든지 말의 그 발언권이라든지 그런 게 생긴다는 거지 막 되게 중요한 매를 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 순간에만 피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 사람을 맞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따르는 거는 그렇죠. 그런 어떤 일관된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한 게 납득을 시킨다라는 말은 그들도 이걸 동의를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동의라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럼 나도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지키는 걸 약속을 했다. 네. 그럼 이대로 가는 거야. 라는 거 사실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네.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한 거를 아무튼 간에 네. 아, 근데 또 이게 좀 어렵긴 해요. 왜냐면은 학생들은 그런 어떤 그 의사소통이 더 러프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네. 저도 친구들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네. 심지어 저 학교도 한번 가봤어. 네. 왜냐면 그때 뭐 이게 자료 수집하느라고 나 뒤에서 앉아있으니까 좀 구경 좀 말을 아직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전두엽이 발달을 좀 덜하거든요. 아, 전두엽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전두엽의 발달이 빠른 애도 있고 늦은 애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직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전두엽 왜냐면 전두엽이 어디 있나요? 앞에? 아 여기 예, 이쪽에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 전두엽이 이성을 담당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잘 발달한 아이들은 뭘 하더라도 아 이거 이성적으로 하면 안 되라면 그걸 제어를 하는데 이게 좀 덜 발달한 친구들은 어쩔 수 없어 생리적으로 덜 발달했기 때문에 그냥 감정대로 가는 거야. 그럼 희민이는 전두엽 제거 수술 받았나? 그건 나도 야 갑자기 거기 천연인가? 왜 데리고 와 갑자기 천연. 걔를 왜 끌고 와? 아니, 갑자기 이성이 갑자기 없어서. 왜 소환해서 두들겨 패? 이성이 갑자기 가만히 있는 애를 아니 그러니까 걔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아마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같이 좀 공유를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또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쇼도 좀 필요합니다. 이게 그 삼국지에서 보면 조조가 네네. 그 행군을 하다가 이제 그 보리밭을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네. 보리밭이 망쳐지면은 그 해의 식량이 줄어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보리밭에 들어가서 이제 그 보리를 망치면은 직결 심판, 사형에 처하겠다. 엄포를 놨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조조가 이제 행군을 하는데 말이 깜짝 놀라서 오. 보리밭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말 자기가. 근데 말을 해놓은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했어? 그래서 칼을 싹 꺼내. 그러더니 목을 해서 자르려고 하니까. 신용을 하니까 당연히 와서 말리지. 막 뜯어 말려 막 몇 시간, 네. 아 막 몇 분을. 네. 자기는 내가 한 말을 지켜야지. 사람들이 되니까. 말을 듣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걸 말하고 그게 카리스마, 안 지키면 그게 카리스마인데. 시건을 하면 이게 뭐가 되겠냐. 그렇죠. 막 쇼를 해. 그래서 안 돼서 머리카락만 자르고 오늘은 머리카락만 자르고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서 내 목을 치겠다. 목을 치겠다. 안 치지.
사람들 까먹어. 까먹지. 애들도 까먹고 그때 너그러워져. 그리고 선생님에게 그런 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 애들 앞에서 자 선생님이 먼저 머리 자른다. 아, 선생님 머리 자른다. 자 수업시간 떠들었다. 네. 그러면 머리 자르는 거야. 머리 자르는 거. 선생님 먼저 떠들었으니까 네. 머리 자른다. 연구머리래요. 연구머리래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네. 아시죠 선생님? 아시겠죠? 아, 그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마지막 사연인데요. 자 30대 디자이너 침순입니다. 트렌드나 그래픽 스타일 디자인 작업물에 대한 인사이트나 영감이 많이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호기심도 없고 놀라움도 없고 감동도 없는 무미건조한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고민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 자기적인 게시물들에 질리고 쏟아져 나오는 그래픽들은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디자인 일을 해야 하는 것에 회의감이 들고 있는데요. 다른 일을 찾는 건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1인 가구의 삶을 영위하기에도 빠듯합니다. 작가님들도 크던 작던 크리에이티브한 일들을 고민하실 텐데 이런 권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거는 네네.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뭐 운동선수라든지 네네. 다 적용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누군가는 이런 말이었어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그냥 계속 헤매는 또 벗어나진다고. 그냥 드립다 그냥 계속 양으로 비벼버리면은 그 벗어나진다고 그렇게 해결책을 말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아, 그렇죠.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런 방법은 근데 다만 진짜 지구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분은 내가 지금 지구력이 떨어졌어 많이. 이게 제가 몇 번 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형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이런 거가 사실 그거예요. 뭐냐면은 디자이너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디자인물이나 네. 이런 거를 계속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참고해도 해야 되고 요즘에 그런 추세도 알아야 되고 하면 계속 그걸 계속 자극을 받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은 여기서 이거 좀 갖다가 좀 내가 좀 뭐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보면서 참고할 수 있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또 그러게 되면 그게 또 결과물이 괜찮으니까 네. 그렇게 또 통과가 돼. 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레퍼런스라는 거를 찾는다고. 네.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찾고 레퍼런스 찾는다는 거는 사실은 레퍼런스라는 거는 오리지널이 아니잖아요. 네. 레퍼런스. 레퍼런스라는 건 어떻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 재생산물이에요. 사실 재생산물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디자인이나 뭐 이런 쪽 영상 쪽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거를 좋아하고 새로운 걸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그냥 이 레퍼런스만 찾고 있는 거야. 이것만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소모만 되고 있고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겨운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 클라이언트의 요구들도 비슷하고 맞습니다. 원하는 그 말하는 여기 트렌드 여기 트렌드가 있어요 확실히. 그렇죠. 트렌드 계속 그걸 해야 되고 그렇죠. 공부하고 이런 게 좀 약간 소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한테는 지금 중요한 게 이쪽 가는 지금 자기가 해야 되는 생계에 관련된 일들이 있어요. 예. 이것만 해도 지금 빠듯하고 정신이 없어. 예.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거를 하고 그러면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과연 에너지가 없을까? 사실 찾으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거를 새롭고 찾고 뭐하고 하는 그 에너지가 난 지금 고갈된 거야. 왜냐하면은 이것만 해도 지치고 힘드니까 네. 너무 힘든 거거든요. 네. 그 다른 걸 찾으려면은 다른 거에 흥미와 호기심과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나한테 어떤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거거든. 이분한테는. 네. 근데 이럴 때 저 같은 경우는 네. 옛날에 내가 재밌게 봤던 영화나 드라마나 또는 만화책이든 다시 봐요. 그럼 좀 충전이 되나요? 충전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처음 뭔가 웹툰이라는 거 또는 만화를 그린다 또는 예. 뭔가 내가 어떤 창작물을 한다 뭔가를 했었을 때 그 당시에 내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아~ 그걸 보는 순간 나는 기억까지 다시 그러니까 예, 가급적이면은 드라마 같은 걸 좀 좋아합니다. 예, 예. 왜냐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게 시즌이 좀 길잖아요. 예. 그럼 꽤 오랫동안 보면서 내가 계속 그때의 그 머리를 재조합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뇌라는 거는 그렇게 아, 좀 다시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고 사실 이제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디자이너나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웹툰 안 보거든요. 웹툰 예. 한창 그릴 때 웹툰을 안 봐요. 예. 영화를 보거나 또는 뭐 소설을 읽거나 다른 걸 봅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가 내 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 이 비슷한 걸 보면은 이미 나는 여기에 과부하가 걸려. 아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다른 창작물이나 다른 걸 보면은 나보다 다 잘해 보이거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아직 작업을 하는 중이고 이 사람은 다른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는 부분 그걸 만들어놨으니까 네. 완성도가 있는 걸 만들어놨으니까 당연히 내가 더 떨어져 보니까 하면서도 레퍼런스를 보면서도 기분 막 내가 다운되는 거야. 이럴 땐 전혀 다른 장르를 보는 거죠. 네, 네. 다른 장르를 보면서 영감을 얻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진짜 그건 정말 다양해. 예를 들면 무슨 뭐 스포츠 경기도 좋고요. 예. 뭐 진짜로 또는 뭐 진짜로 뭐 과학 다큐도 좋아. 그런 거를 계속 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이거 갖고 와서 내가 이 어떤 레퍼런스를 쓰더라도 내가 이번에 얼마 전에 어디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야 거기서 되게 괜찮은 무슨 건물을 봤고 괜찮은 풍경을 야 그걸 봤어 이걸 요 레퍼런스에 갖다가 섞어야겠다 그럼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고 새로운 걸 보고 경험을 하고에 대한 그 에너지를 떨어졌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걸 좀 끄집어 올려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가 좀 됐어요. 이게 사실 저는 고민만 봐서는 어떻게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지 좀 어려웠는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힘든 이유가 자기 결과물이 자기가 봐도 그렇게 막 그 대단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난무난하니까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무난무난한 이유는 보통 이제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 걸 또 보고 하면서 그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막 뭐 특별하게 뭐 더 이렇게 뛰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건데 그 레퍼런스에서 벗어나서 다른 그럼요. 눈을 돌려서 뇌도 시키고 그렇죠. 인풋도 좀 할 겸 그럼요, 그럼요. 가서 여기서 적용을 시키면은 자기가 딱 그 자기만의 어떤 그 예리한 게 나오고 그럼 자기 작업물이 잘 나오면은 원래 그 자동문 축구단 축구 골 넣으면 재밌듯이. 아, 나도 넣습니다. 아, 넣었어요? 저도 한 골로 봤어요. 재밌듯이. 아, 재밌어요. 자기가 실적이나 어떤 성적을 보여주면은 다시 또 흥미가 다시 또 불이 붙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뇌도 결국은 생체 기관이고 내장 기관이에요. 어쨌든 이게 내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몸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도 상한다고. 아. 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도 뭐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우리도 뭐 좀 배 아프면은 약 먹고 뭐 어쨌든 뭐 여기서 막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막 야 그럼 나 위가 지금 너무 아프니까 나 죽 먹어야 돼. 나 굶어야 돼. 뭔가 자기가 조치를 취하잖아. 취하는데. 지금 이분도 여기가 아 나 지금 에너지가 없고 너무 힘들고 지쳤어. 뭐 했어? 뭐라도 뭘 해야 돼요. 돼요. 조치를 해야 돼요. 조치를 해야 돼요. 뇌는 좀 조치를 안 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막 위나 이런 데는 막 아프다고 막 하도 클레임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데 그렇지. 얘는 그냥 아프면 그냥 대충 자고 이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대충 비벼지는 줄 알고 조치를 안 해줘.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로 뭐 심각할 때는 병원도 가봐야 돼요. 네. 정말로.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자기가 옛날에 좋아했던 거를 보라는 조치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그렇게 많이 영감을 얻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지금도 계속 수행하고 있고 네. 예를 들면 2022년도 보면은 제가 뭐 라면 꼰대를 찍었든 침투부를 네. 같이 하든 뭐 수많은 것들을 했잖아요. 아기가 네. 태어나고 이때에 대한 거를 하나씩 다 기억에 저장해 놓고 써놓기도 하고 일기도 쓰니까 제가 해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걸 또 꺼내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 왜냐하면 2022년 전때 좀 약간 그 뭔가 새로운 어떤 이거를 좀 끄집어 올리는 한 해였기 때문에 나중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 아 2022년을 떠올려 볼까 라는 어떤 그걸 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여러분들한테는 미래의 중요한 과거가 될 수 있어요. 네. 그 일기 구글 문서로 같이 공유해 주면 안 돼요? 나 일기만. 아니, 일기. 아, 내가 이순신이냐? 야, 내가 이순신이냐고. 아니, 저만. 아니, 왜 공유를 해? 아, 수정 안 할 테니까 나는 일기 자격으로만.
공유 한번 해줘요. 아니요. 네? 아 직접 쓰세요. 아 내가 안내해요. 아 나 보는 걸 좋아하는데. 아니, 나 보는 걸 좋아하는데. 왜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 저 옛날에 막 드래곤볼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확실히 딱 책을 딱 다 재밌게 보고 딱 덮을 때 그 공기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 네. 제가 어렸을 때 뭐 고등학생 때 그 공기가 같이 뜯어져서 이게 딱 덮여. 그래서 그게 딱 열었을 때 이게 보관돼서 딱 보는 게임도 그렇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에서 확실히 이게 팽팽팽 도는 그게 있어. 그리고 왜 그런 건 실제로 그런 걸 치료를 했다고 하잖아요. 왜 치매 걸리시거나 나이 들어서 무기력해지신 어르신들한테 옛날 그들이 젊었었을 때 그러니까 다 같이 모아서 펜션에 집어넣은 거야. 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구며 뭐며 TV에서 맞춰졌어요. 방송하는 거를 그들이 20대 때 했던 것들을 다 해주는 거야. 음식도 마찬가지고 유행에 그 당시 유행에 때 음악 들려주고 그랬더니 이분의 뇌, 이분들의 뇌가 다시 활성화 돌아가는 거야. 이게 점점 이게 다시 이게 해마가 다시 이렇게 커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뭐 해마 커진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그 임상 결과도 있어요. 어 그러면은 형의 일기를 구글 시트로 나에게 공유해주면 나의 뇌도 아니 그 아니 그 나의 추억이고 내 거잖아. 아, 도와줘요. 아니 그걸 뭘 도와줘? 좀 도와줘요. 아니, 내가 가끔 말해줄게요. 내가 가끔 말해줄게. 그럼 아, 되잖아. 아 일기까지 더 많잖아. 안 돼. 일기까지 하는 건 안 돼. 이게 너무 심해. 아, 그 제가 뭐 아이디를 뭐 그 유출하겠습니까? 아니, 아이고 내가 뭐 제가 방송에서 뭐 내가, 유출하겠어요? 아니, 내 알몸을 차라리 내 알몸 보여줄게. 그게 나, 그 너무 창피한데. 아, 그럼 구글 포토에다 올려주세요. 알몸. 네. 제가 저는 수정 안 하고 읽기만 할 테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고민 세 개 알아봤고. 어 굉장히 좀 난감한 고민이면서 다들 하는 고민들이었는데 이게 또 얘기를 들으니까 또 네네네. 도움이 많이 되네요. 아, 뭐 도움이 어쨌든 간에 뭐 실질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사실 한번 읽어주는 것도 네. 같이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걸로 한번 이렇게 알겠습니다. 요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세 개의 고민을 봤고요. 그 아까 친풍 고민 상담소 그 긴문에다 열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열었었는데 지금 채팅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채팅이 이렇게만 오는 거예요. 와. 이게 제가 이게 막 빠르게 하는 이유는 그 개인 보호. 그렇죠. 이게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보낸 건데. 네. 그리고 긴문에서도 이분들의 아이디를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공개하는 게 지금 꺼려지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프라이빗한 곳이라서. 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안 보여드리고 이제 보면서 하려고 하는데요. 네. 거의 지금 올려 실시간으로는 올리신 거죠, 이분들이? 예, 네. 실질적으로 하셨고 우리가 이제 골라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어디 보자. 그게 없네. 뭐가요? 그 제가 이거 좀 상 아 여기 있다.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막 긴모는 이건 이제 담당자니까 네.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서 보여드렸는데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자신의 고민을 같이 공개하는 건가요? 이거요? 예. 네. 고민을 이제 읽어야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이 긴모에서 보면 고민도 여기에다가 올리면 자기 고민을 같이 공개를 해 버리는 거네요. 다 같이 읽을 수 있게. 아, 그렇죠. 공개가 그쵸, 되죠. 그쵸. 네. 공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닉네임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렇죠. 보호 차원에서 어쨌든 이제 사연을 같이 공개가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칠 수 있는 거예요. 네, 고생하세요. 뭐 이렇게 메시지가 도착했네요. 뭐 해서 입금 관리도 하고 뭐 거래도 시작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거 좀 네.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몇 개 골라보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 많으니까. 네, 이 중에 뭐 하나 몇 개 좀 골라가지고. 자, 봅시다. 네. 이걸로 보면 될 것 같아. 네, 그죠? 또 이거를. 아, 이렇게 고민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고민이 많은 삶을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시는 겁니까, 대체? 고민이 많다는 거는 그래도 그 상황을 타개해 보고자 하는
그게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려놓으면 고민도 사실은 아니에요. 고민이 없다라는 게 더 큰 문제야. 아,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고민이 당연히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래요. 보면은 어렸을 때는 고민이 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고민이 있었던 거야. 아. 그러니까 고민이라는 것도 모르고 지났어. 아. 근데 그때 아 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고민이라는 것이 내가 뭔가 없으니까 남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아 네. 이게 나 이런 게 고민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은 적도 많아요. 아 이게 맞아 이런 게 고민 나한테도 이게 또 이 문제였네. 내가 문제였다는 것도 몰랐던 거야. 그게 문제네. 그렇죠. 아 문제였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였어요. 그렇죠. 요 분인데 하나 좀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네. 제가 읽을까요? 예. 자, 꿈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그리고 방장님. 저는 곧 26살이 되는 여성 시청자입니다. 그리고 투수입니다. 말만 투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백수예요. 저에겐 백수인 것보다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꿈도 없고 취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문의께서 고민 상담소 콘텐츠를 진행하실 때 이것저것 다 해보라고 하셨지요. 저는 코로나 학번도 아니었고 정말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휴학하고 어학연수 다녀왔고요. 교환학생도 다녀왔고 클럽 헌포 학생회 동아리 PC방 등 대학생으로서 놀 건 다 놀아봤습니다. 놀기만 했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미대로 전과 해보겠다고 미술학원도 다녔고요. 너무 못해서 2개월 만에 때렸었습니다. 학사 공부도 열심히 해봤고 요가, 복싱 등 운동 학원도 다녀봤고요. 금수저 절대 아니고요. 저희 엄마께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거라면 전부 지원해 주셨습니다. 노는 것도 전혀 뭐라고 안 하세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만약 제가 하고 싶은 게 또 생긴다면 빚을 내서라도 시켜주실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대학은 성적 맞춰서 왔지만 20대 안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 꿈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유유! 저도 이런 제 자신이 답답합니다. 취직을 못한 것보다 그렇게 지원을 받고도 꿈조차 찾지 못한 제 처지가 부끄럽습니다. 그냥 어머니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전공 살려 취직하고 싶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진로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냥 스트레스 풀 수 있는 확실한 취미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직 잘해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도 부럽긴 하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부 다 부럽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을 모르니 입사 지원서도 잘 써질 리가 없습니다. 전문인과 방장님의 따끔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사실 이제 진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꿈을 찾는 거는 어떻게 하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예. 내가 좋아하는 것 찾고 나의 꿈을 찾고 이러는 거는 진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게 인생이니까. 그죠? 네. 근데 그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를 나는 경험을 많이 해봤다. 네. 난 많이 해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럴 수 있죠? 사실 그럴 수 있어요. 네.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많은 걸 해보는 게 물론 중요하죠. 왜냐면 많은 걸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 걸리니까. 예.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예. 뭐죠? 성취예요. 아까 말했던 성취. 예. 이것을 여러 가지를 한 것 중에서 뭐 하나에 대한 성취감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아, 이거 너무 깔짝깔짝 했구나. 뭐 깔짝깔짝해도 뭐든 간에 그것에 대한 성취감이라는 거는 어떤 내가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성취감을 많이 느껴요. 어렸을 때일수록 애기들한테 성취감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해줘. 왜냐하면 성취를 해주면 인정을 하거든. 내가 인정받고 타인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든 뭐하든 간에 그 인정을 받는 것이 내가 이걸 잘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내가 잘하는 사람 자신감이 생기고 그럼 그 다음 거를 하게 돼. 사실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이라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다양한 걸 진짜 많이 해봤어요. 근데 어떤 거든 간에 일단 모르겠으면은 한번 해보는 거죠. 처음에
일단 내가 어떤 거라든가 하나 잡아. 그럼 얘를 성취까지 가보는 거예요. 네. 마무리까지 한번 줘보는 거죠. 회사를 들어가든 뭐 하든 간에 한번 인정까지 받아보는 거죠. 네. 그럼 그때가 됐었을 때는 또 뭔가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이미 내가 깔아놓은 게 많아요. 다양한 걸 해봤기 때문에 저거 내가 이거 성취를 하고 났더니 내가 그때 뭘 대충 해봤는데 야 그거 지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왜요? 아니 그 옛날에 전무님이 그 저한테 마지막하게 고민 얘기를 하셨는데 아 이거 고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뭐였죠? 아, 뭐 하나 진득하게 했었어야 됐는데 뭐 하나 진득하게 했었어야 됐는데 하면서 맞아요. 좀 약간 그 다운된 목소리로 아 진짜로 예. 그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 다양한 걸 해봤는데 저는 정말 좋아하는 게 많아가지고 다양한 걸 해보다 보니까 예. 진득하게 뭐 하나가 끝을 내, 그러니까 이제는 끝을 내. 그러니까 그거랑 지금 맞물려가지고. 그렇죠. 뭔가 이게 계속 쭉 한번 해보라는 게 그 얘기인 그렇죠.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저도 왜냐면은 예전에는 웹툰을 처음 했었을 때는 웹툰을 마무리를 못 찍고 끝냈어요. 내가 질려가지고 재미가 없어서. 아 예. 럭키곰스타도 그렇고 뭐 펜가죽도 그런데. 럭키곰스타 마무리 됐는데. 안 됐어. 아 급하게 한 거요. 아, 그냥 마무리 대충 해놓고 나도 하기 싫은 거야. 희비곰. 응. 럭키곰.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 버린 거야. 도망가 버리고 나니까 한동안 생각을 안 했죠. 예. 막 그러다가 이 다시 웹툰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디젤 역사를. 이 말에서 이게 사실 도망간 건데. 도망갔어도 많이 도망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다 도망가요 이런 식으로. 아니, 여기서 중국에서 천축국을 가는 거잖아요. 요만큼 갔거든요. 아. 그들의 모험은 계속된다. 그들의 모험은 계속된다 엔딩. 맞아. 아니 내가 보니까 여기서 이만큼 했으면 한 4년 5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미친데니까 그게. 제가 사실 말을 안 했지만 이 자리에서 고민 상담 자리니까 예. 사연자분이 톡 까놓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톡 까놓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급하게 종료했는데 근데 반응이 나쁘진 않았는데 그치 근데 내가 이제 거기가 이제 하다가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내가 어떤 동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웹툰을 했잖아요. 이거를 끝을 냈어. 성취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뭐든지 다른 것도 내가 건드면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결국은 종료를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엔딩.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진짜 됐대요. 네,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 지필 여건이 진짜 안 좋았는데 아, 그렇죠. 어그러질 요소가 한 막 4개, 5개씩 맞아요. 있었는데도 하게 되죠.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그냥 무조건 이건 완성을 시켜야 된다는 어떤 집념이 보였어요. 뭔가 약간 오기도 생기신 것 같고 그치. 내가 이걸 끝내야지 내가 뭔가 속 시원해질 것 같다. 맞아, 약간 맞아. 그게 결국은 그런 성취나 그런 것들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한번 좀 그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고민해 보시고 채팅창에는 서유기 유기했다고. 유기? 이말년 서유기. 아 서유기 유기시켰다. 유기시켰다라고. 예, 사연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예예. 예, 사연이 읽기 쉽게 이제 구글 문서에다 옮길게요. 네. 카페도 6이라고? 카페 했잖아 내가 시즌 2에 라면꾼도 안 보셨어요? 아니 했잖아요. 했잖아 아니, 제가. 카페는 6위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니 그리고 나는 열심히 했어. 끝까지 버린 적은 없어요. 난 버린 적 나는 버린 내가 적 선택해서 이렇게 한 건데 끈기가 없어서. 그럼. 끈기가 없는 게 아니라 돈도 없었어. 계속 마이너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 본인이? 저는 이제 끈기가 없어서 더 연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음에도 그만한 건데 이제 이건 6이라고 하면 안 되죠. 카페는. 그치. 손님 안 찾아왔잖아. 찾아오든가. 6위는 너희들이 한 거지. 그렇지. 왜 카페 6위에. 본인들이 6위로 거허 진짜 이게 자, 요거 한번 읽어주시죠. 네. 문희찬님. 유학 간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음.
여자친구가 유학을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침투부를 늘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올해 6월부터 한 살 어린 여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연애도 자주 하던 사람이고 고1이 돼서 두 번째 만난 사람인데 아, 이 사람은 진짜 뭔가 달랐습니다. 어른이신 침착민 전무님이 읽으시면 애기가 되게 인상적인 연애를 했나 보다 싶으시겠습니다만 뭔가 달랐다 표현이 되게 웃길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제 입장에서는 써보면 뭔가 뭔 소리야 이게 진짜 뭔가 달랐어요. 아무튼 달랐다. 예.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만 저를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저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많이 좋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행복한 경험들도 하고 그냥 말 그대로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사람 같았습니다. 이렇게 연애한 지 어느덧 3개월, 10개월이었나요? 아, 10월이었나요? 100일이 넘고 청천별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중3이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다니고 대학을 한국에서 다니겠답니다. 여친이 한 살 어리니까. 네, 너무너무 놀랐고 어찌어찌 얘기하다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현재는 유학을 간 지 2개월이 안 된 상태이고 여름방학마다는 2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다가 다시 간다는데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싶습니다. 침풍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너무 그녀가 보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보내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분께서.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올해부터 만난 거네요. 네. 올해부터 만났고 고1 중3 커플입니다. 그런데 네. 중3 여자친구가 이제 유학을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이런 뮤직비디오 많았는데 옛날 90년대 그 가요에는 네. 이런 막 유학을 간다고 아 공항에서 떠나고 막 아, 갑자기 놀라운 비행기 확 뜨면서 가난한 남자애가 네. 그 부잣집 여자애 그 소나기 그런 것처럼 잘해주고 싶어서 어렵게 알바해서 아. 신문 배달해서 만들어서 타는데 이삿짐 막 옮기고 있어 용달차 그런 뮤직비디오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어렸을 때 소나기를 보고 자라가지고 네.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그 청소년들은 사람들은 그치. 어른도 할 것 없이 다 그 소나기 가스라이팅 다 당했어. 맞아. 그게 있어 다. 사실 뮤직비디오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약간 피해 의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부자애한테 되게 싸가지게 하다가 여자가 상처받아서 미안함에 사과하고 싶어서 신문 배달해서 선물 있어. 준비했는데 있어. 용달에다가 파란 용달에다가 있어. 냉장고랑 다시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파의 기원. 그리고 걔네 부잣집 엄마가 걔 발견했는데 걔 없다고 있는데 아~ 그래서 엇갈려. 그리고 걔는 여자애는 여자애대로 야 이사 가는데 끝까지 안 나오네. 서운해. 서로 마음이 마상 입어. 네. 서로 마상 입어. 아~ 이런 옛날에는 이런 엇갈리면서 오는 있어. 그 오해에서 오는 그 안타까운 아~ 상황을 되게 그렇죠. 즐겼어. 그렇지. 콘텐츠에서. 그게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되게 사실 그게 이야기 지금도 써. 지금은 그거를 마치 안 그런 것처럼 돌려서 하지만 결국 이야기의 플롯의 구조에서 보면은 지금도 많이 쓰는 드라마에서 다 쓰고 있어요. 감질감질 감질날라게 이렇게 하는 그럼요. 왜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독자들은 알고 시청자는 알고 있지만 얘네들은 서로 모르는 어떤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이 쓰는 노래가 거죠. 노래를 하다가 딱 1절 끝나면 갑자기 오디오가 들어. 비가 왔을 때는 노래만 나다가 아, 그렇지. 한번 그래서 마지막하게 대사 한 두 마디 딱 하고 다시 또 노래가 다시 또 들어가면서 2절이 들어가면서 막 들었으면서 너에게만 해줄영 노을처럼 막 그런 거 하면서 느려지면서 그런 감성이 있었는데 그게 유행이었었거든요. 뮤직비디오도 막 맞아요. 예산 많이 투자해가지고 한때 그게 진짜 약간 그런 것들이 유행인데도 약간 그 시절에 뮤직비디오를 되게 그리울 때가 있다니까 그때 그 감성 막 어떤 되게 순수 풋풋했던 거 그 아까 그 디자이너분 뮤직비디오도 보세요. 옛날 아. 뮤직비디오 옛날 뮤직비디오도 이제 뮤직비디오가 진짜 그런 거 재밌는 네. 게 많죠. 근데 아무튼 요분은 이제 기다리고 싶다고 하는데 기다리고 싶으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너무 보고 싶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예. 그 중학교 때였나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때 PC 통신으로 예. 채팅으로 서로 아 공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아 공유하기가 좀 그래요.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운데 아 부끄럽구나. 운은 띄었는데 부끄럽구나. 약간 이런 아이디를
닉네임 공문 문서에 써주세요. 네. 제가 저만 볼게. 닉네임을 누구 누구 남편 누구 누구 부인 이런 거 있잖아. 아, 채팅에서 아, 그런 거 아 막 그런 거를 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싫은가. 그래, 아, 그 너무 싫어. 근데 중학교 3학년이 그랬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너 너무 무서운데 이분은 너무 심각한데 죄송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올라가는데 남녀공학을 간다는 거야. 중학교 여중이었는데. 네. 너무 그게 불안한 거야. 사는 곳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친구랑 자주 본 적도 없는 부인인데 누구 내 부인인데 웃어? 웃어? 남편을 놓고 웃어? 남편을 놓고 남녀 공학으로 가? 웃지 마. 심각하잖아 지금. 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사실 얼굴도 본 적 없어요. 채팅으로만 봤으니까. 근데 서로 뭔가 이런 게 사랑인가 싶은 게 있었다고. 서로가 막 편지 주고받으면서 막 사진 보면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저게 생겼구나 사진 물리적인 사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온라인 사진은 너무 느려 안 돼. 그래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연애를 해버렸다고 거기 가서 아~ 엄청나게 진짜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게 어렸을 때 그게 너무 그러니까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꽤 오래 갔어. 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했구나. 너무 좋아하고 서로가 진짜 왜냐면은 그 편지 서로 주고받은 편지의 그 친구는 아직도 날 좋아해. 아. 근데 현실에 지금 그 친구는 남친과 생겨버렸어. 그럼 이 편지가 너무 이게 막 찢어버리는 거야. 아. 왜냐면 이제 없으니까. 예. 이 편지에 있는 그 친구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아 여자를 믿으면 안 되는구나 막 그런 생각을 다 하는 거야. 혼자서 어린 마음에 이거를 막 달래려고 아 그래 와 아, 그래 연애는 안 돼 아 여자는 믿을 게 못 돼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혼자서 어렸을 때는. 그러다가 차츰차츰 이제 나이가 들고 진짜로 연애를 해보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그 감정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렇게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심지어 외모도 지금 보면 왜 좋아했지? 내 이상형이 내 스타일도 아닌데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난 좋아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 시절에 나는 그게 진심이었고 예. 그때의 내 그 떨림과 이런 것들에 대해 감정이 나를 되게 수많은 어떤 뭐 음악을 듣던 그 당시에 소설을 읽던 뭐 영화를 보던 간에 이게 다 나한테 그냥 다 흡수되는 거야. 그런 내가 모든 걸 먹을 수 있고 먹어 삼킬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이 길러지는 정말 좋은 계기였던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교련 시간에 군사훈련을 받을 때도 생각이 났던가요? 군사훈련 안 받았다고.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직박이는 있었나 본데 나 없었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지금 아마 엄청나게 열려있는 상황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지금 이분은 지금 아, 근데 감정이 전달이 돼요. 그리고 아마 거의 지금 이 사람 첫사랑이야. 자기는 첫사랑이잖아요. 잊을 수가 없어. 이게 아마 20대 한 초중반까지 갑니다. 요게 진짜로 21, 22살까지 간다고 봐. 요 감정이 이 상태로 가.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더 기회는 더 없으니까. 근데 좀 사연이 진짜 좀 안타깝다. 이거 뭐 본인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야 이게? 근데 진짜 좋아하는 거는 이해. 왜냐면 이해니까. 여기 뭐라고 쓰냐면 이 사람은 진짜 뭔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했는데 이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 캐나다로 유학을 가는데 뭐 어떻게 해. 그럼. 그리고 이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게 이게 진짜 찐이거든. 이거는 아무런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계산하지 않는 감정이야.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계산하면서 좋아하잖아요. 뭔가를 좋아하더라도 머릿속 재면서 좋아한다고. 순수하게 누군가를 좋아하고 뭐뭐를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를 그런 소양을 지금 되게 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분명히 이별도 하게 될 텐데 뭐 안 하면 더 좋고 하더라도 그때 막 그 감정을 다스리려고 막 아마 음악도 듣고 뭣도 듣고 막 고민 상담도 하고 다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진짜 좋은 걸음이 됩니다.
근데 중학교 때까지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가면 그 교육을 이미 중학교 때까지 받아서 좀 적응하기 쉽지 않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해서 한번 설득을 부모님과 아 다시 또 그걸 한다? 대면 설득을. 아, 그럼 유학은 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 진로를 진로까지 한번 간다. 진로 상담까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그걸 진로 상담을 김문을 통해서 500원을 받고 한다면 아버지 여친 아버지와 김문을 통해서 진로 상담까지. 아, 그럼 뭐 좋죠. 일거양득. 아, 그럼 좋죠. 돈도 벌고 돈도 벌고 여친도 보호하고. 보호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연을 봤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네네네. 여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다 못 읽어드려서 미안하고요. 네, 죄송하고요. 예. 네. 뭐 고민 더 있으시면은 네, 김풍의 그 고민 상담소가 있으니까 예, 거기로 이제 다시 올려주세요. 복구로 해서 다시 예, 또 복구로 다시 보내주세요. 네. 예, 그쪽에서 제가 또 추려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네,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 네. 위에 이제 배너가 있거든요, 앱에. 네.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아, 쭉 보다 보니 선물 팡팡 뿌리러 산타 이노 왔다킥 왔다킥 이거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요. 자꾸 타이핑 안 하는데 자꾸 넘어가. 붙잡고 있어, 누르고 예. 있어. 아, 안 한. 문서 편집 안 한다니까요. 여기 누르시면은 예. 이거 이노인가 봐요. 산타 네. 이노가 선물 드리는데 요거 있습니다. 크으, 미쳤다리. 엔페이 네이버페이 5,000원권을 야 이거 이게 진짜지. 5,000원권을 전부 드리지 않습니다. 전부 드리면 너무 많고 그러면 2,500 김문 그러면 망해요. 안 돼. 네. 2,500명 2,500명도 네. 많다. 근데 사실 2,500분도 꽤 많죠. 2,500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 있죠. 띄어쓰기 없이 코드를 입력하는 코너에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코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오, 다섯 예, 글자. 예, 다섯 글자죠. 김몬 침착맨을 입력하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엔페이 5,000원권 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몬 침착맨. 네. 김풍도 있어야 되는데 왜 김풍 뺐지? 아니 괜찮아. 그럼 더 길어져. 일곱 글자. 그러면 그게 다 환경 보호가 안 돼요. 이게 타자 치는 만큼 다 패킷이 또 달고 하면서. 패킷도 있고. 우리 탄소 저 탄소로. 그럼 김문 김풍으로 하면 더 짧은데. 네 채널이잖아. 야, 내 채널이냐 이게? 알겠죠? 나중에 한번 그 예. 1일 DJ 할 때 예예예 그 뭐 우드건 총 그 총 보시면 안 돼요? 아니 나는 우드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거를 아니 내가 만져본 적 없는데 자꾸 왜 그걸 하라 그래 이상한 놈이네 진짜 아니 네가 해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나는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아 나도 안 해봤는데 어떡해 이상한 놈이네 아 나 진짜 자꾸만 무슨 나무총을 들으라고 내가 나무 아이고 걔는 뭐 대체 뭐 이렇게 집중 거부 집중 거부 뭐야 나무총을 내가 자 이렇게 해서 침착 킹몬 침착맨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몬 얘기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김몬이에요, 김몬. 예, 김몬 다 있습니다. 김몬에서 이게 좀 이 광고 방송을 좀 더 시청자 친화적으로 좀 네네. 재밌을 만한 흥미 위주로 해가지고 좀 김몬 얘기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다 김몬에서 이게 제공받아서 같이 한 거니까 여러분 알죠? 여러분 오늘 자기 전에 김몬 세 번 외치고 주무세요. 알죠? 알겠죠? 우리는 한 다섯 번 외칠 테니까 자기 전에 김몬 세 번씩 외치고 해줘 좀. 야, 자. 넌 시험 합격해. 김몬을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세 번만 외치면 네. 해줘요. 해줘요. 네. 자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